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 제목으로 몇 차례 말씀을 다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 다룰 때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17 보십니다. 종말로 너희가, 이 종말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가장 악이 기승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질서가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가 되면 지금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중요하지만 조금 전하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전부 다 악이 됩니다. 지금 세상 룰은 하나님의 진리 위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 피면 안 되는 걸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들이 동생을 조장하지. 동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립니다.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생육, 번성, 정복, 통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이거 벌써 순리를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무리 말씀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이지만 자연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말씀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순리는 전부 다 진리 법칙입니다. 그 순리에서 벗어나면 영으로 가면 거기 전부 다 문제가 되고 거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때가 되면 악이 전부 다 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에 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강팍했으므로 하나님의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 말하는 종말은 지금 제가 짧은 시간 표현하지만 얼마나 인지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 그 상태입니다. 인간 역사 최고의 종말, 최고의 악이 기승을 부릴 때. 자, 다시 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아래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여기 목적이 뭡니까? 원수 마귀의 괴기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것 보고 밑에 볼게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는 목적이 뭘까요? 원수 마귀와 씨름하는 씨름. 원수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에 있는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을 대적하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거듭났나요? 영적 삶과 영적 생활과 영적 전쟁이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눈에 보는 세상밖에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영이 성장하면 눈에 보는 세상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감각 가지고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가 이런 모든 루트를 전부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목적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셔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가 영적 세계에서 이 땅에 사람을 어떻게 도둑질하고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멸망시켜 가는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전부 다 이기내라 하거든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가 실험하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안 하면 그 사람 백기를 들었습니다. 베끼던 사람은 기억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사람들은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영에 전부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 명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사망입니다.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몸의 행실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사망이 뭘까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거든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진 것 자체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쓰고 전부 다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뜻을 받드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된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만드실 때 인간이 타락할 거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뭘 계획하셨습니까? 예수님만의 예정하심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집단적인 거룩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 원수막이 그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은 우리 중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만드신, 인간 만드신 하나님의 뜻, 목적과 그리고 원수마귀를 왜 대적해야 되는가 그 뜻을 정확히 인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으로 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으로 가리라 그리라 하십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물로 거듭난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 그러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정확히 인지하고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비록 뱀이 발꿈치 물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보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막이 모든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받는 자에게 세례받는 자에게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의미합니다. 물속에 잠길 때 옛사람이 나는 물에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새 생명, 새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예생명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의 신앙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주님이 사시는 것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민사들은 허감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원수마귀가 어떨지라도 우리에게 원수마귀의 어떤 괴계나 어떤 미역이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능력은 다 깨졌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자기들 밥이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내고 사망에서 어둠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실제 원수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괴계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어도 괜찮습니다. 이건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성령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시고 인류 역사를 예언하시고 고도로 집행하시는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정확히 믿고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완벽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권리 행사가 안 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무시한자.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 원수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둘째, 알고 있지만, 원수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바움들에 들어가면 계속 역사합니다. 자, 세상 어둠 주관사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악의 영입니다.
이 땅에서 역사하는 최고 권세는 예, 세상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라도 어둠을 해가면 걔들에게 딱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찌 해야 될까요? 회개하면 됩니다. 십자가 핏부림이 있으면 절대 원수막에 참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집단적인 거룩이 있는 것이요,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주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파쇄하면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이만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잘 못 믿지만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도 함께 앉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정사 권세,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일컬음 이름 위에 예수님이 뛰어나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세요. 우리에게 그런 영권이 있는 것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건 믿음으로 빼가는 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일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원수 마귀의 괴계에 잡혀서 늘 죄의 간도 허덕이 있습니까? 말씀에 세워져가지고 원수 마귀의 길을 대적해서 발사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거나 사람입니까? 짧게 말씀했지만 실제 체험적으로 여러분 어떤 상태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모든 능력으로 역사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가 그걸 체험하는 것들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치? 과정이 필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체험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가시면 하나님 모든 능력을 전부 다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집단적인 거룩, 내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거룩합니다. 인간관계 속의 모든 죄성이 전부 다 박살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될 줄 압니다. 그래 되면 원수막이 박살내는 역사 반드시 땅에 임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뭐랍니까? 원수막의 계기를 정확히 알고 대적해라 말씀하십니다. 원수막의 계기가 뭡니까? 그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모든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은혜가 깊은 사람의 특징은 죄 짓지 않는, 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막이 역사하는 모든 것들에 정확히 인지하고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죄를 짓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그런데 그 죄 질 때 내가 죄 짓는 것이 있고 원수 마귀가 개입돼가지고 죄 짓게 만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 짓는 것과 원수 마귀가 개입돼가지고 죄 짓게 만든 현상이 얼마나 될까요? 안 봐도 잘 모르지만 아마 우리가 범하는 많은 죄악 가운데서 거의 50% 이상은 원수 마귀가 죄짓게 함으로 그 잡혀도 죄짓습니다. 내가 상황이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혈기 내주십니다. 그 어떤 케이스는 나는 괜찮은데 원수 마귀가 미혹시켜가지고 혈기 내주십니다. 자,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그와 실험하기 위해서 이 편 안에 얼마나 깊은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 내용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원수 마귀 역사에서 모든 활동 루트를 전부 다 파가고 전부 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세, 영적 감각이 가져야 됩니다. 제가 자주 설명했지만 원수 마귀가 어떤 루트로 움직이나요? 제 마음대로 움직이면 뭐합니다? 어떤 루트로 움직입니까? 열법입니다, 여러분. 자, 법을 지키면 복이 있고
법을 어기면 저주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원수마귀가 활동하는 모든 범위는 전부 다 합법적으로 활동합니다. 왜요? 법을 어기거든. 그러니까 말씀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크든 작든. 말씀 지키면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말씀 어길 때 말씀 어긴 사건이 어떤 파장을 일으켜서 우리 가운데 원수 마귀가 저주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자식을,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도둑당합니다. 때로는 죽습니다. 왜 할까요? 전부 다 지옥으로 다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교회가 대처해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는 예, 눈에 보이던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가져야만이 이런 모든 원수 마귀와의 실험을 감당하고 원수 마귀의 괴기로 말미암아 저주당하고 죽음당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든 자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될까요? 이거 우리 교회 보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의 괴기를 대적하라. 그리고 실험해라. 뭐 적이 있어야 실험을 하지. 옛날에 육군본부가 육군본부도 우리 이제 사령아입니까? 계룡산으로 옮겼대요. 근데 장군들이 밤에 잘 못 잡니다. 귀신이 나와가지고 워낙 땅에 그 돌을 맞다고 들어오고 노니까 털을 닦고 그 군대를 세웠지만 장군들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아침 딱 만나면 눈 부시해가지고 네 잤나 안 잤다, 네 잤나 못 잤다. 왜 밤에 귀신이 오니까. 그러니까 장군들 모여가지고 아니 눈에 보이면 뭐 미사일을 때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공격하니까 이거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군목이 밤에 잠 못 잔 사람 새벽에도 다 모여라. 새벽에도 해가지고 그 꿈의 귀신 역사를 전부 다 꺼내놨다 합니다. 자, 과정은 잘 몰라도, 과정을 잘 알면 더 섬세하게 카바겠지. 과정은 잘 몰라도 새벽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니까 끊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잘 몰라도 우리가 말씀에 세워져서 말씀의 법칙을 이루어 가시면 원수막인 모든 괴기는 파쇄되고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자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막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시험들게 만들고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까 모든 괴기를 경험상 체험상으로 알게 됩니다. 보면서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제가 이 설교한 단어나 이 설교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체험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 성장, 영적 깊은 체험을, 영적 권세를 가진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장 18절 봅니다. 17절 봅니다. 자,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거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얼마 전에 설명해 있습니다. 18절.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 없이는 이거는 능력 발휘가 안 됩니다. 무시로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자, 보십니다. 여기 조금 맞는 단어가 뭡니까? 항상 깨어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감각 가지고 원수 마귀가 어떻게 활동해서 괴계를 베푸는가 정확히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면 안 깨어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여기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쩐다고요? 항상 깨어납니다. 깨어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주변 환경을 전부 다 살펴서 원수 마귀와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해 주십니다. 그 하고 있는 뭐라면 하십니다. 감각이 있는 뭐라면 하십니다. 이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자, 보십니다. 오늘 이것도 오늘 5회 예배까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는 사자처럼 삼기자 찾습니다. 원수 마귀가 부르짖기 위해서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뭘까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세한 오해 다르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원수 마귀가 그 사람 통해서 부르짖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과정 지나면 이거 구분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말은 사람 감정이지만 감정에서 나온 말이 있고 어떤 말은 원수 마귀가 뒤에 역사모로 말면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을 자기가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나는 원수 않는데 원수 않는데 나를 통해서 원수 마귀가 공격하고 파쇄하고 사람을 전부 다 아프게 만들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원치 않습니다.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시하니까 사로잡히면 다 잡혀버려요. 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교회는 일을 많이 해야 되지. 항상 일을 해야 돼. 그 일 가운데서 하다가 항상 더 좋아지, 좋게 끝납니까, 어디? 의견도 청조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육신의 감정도 다, 전부 다 혈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죄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너희가 분이 나면 불을 품고 화병 걸리지 말합니다. 분을 풀어랍니다. 그래서 분이 날 때 푸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범죄하지 말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다가 상관에 감정 부딪힙니다. 감정 부딪힐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불을 풀려고 하다 보면 범죄합니다. 그 죄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죄안적인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분별이 안 되고 무지하고 또 감정에 그 혈기에 기운에 사로잡히니까 사람 속에는 독이요 악이요 지옥불을 입에서 내기 시작합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도 독이 담겼는데 어떨 때는 그 사람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루트를 삼아가지고 원수 마귀가 공격합니다. 분열, 분리, 다툼, 이간, 시기. 여러 교회가 말하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는데 내 문제가 아니구나. 원수 마귀 괴계 잡힌 겁니다. 이걸 구별을 못 합니다. 어떤 사건 날 때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내가 사람인 건지 마귀인 건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 12장에서도 너는 서로 돌아보아 에서처럼 장자권을 망령되 판사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선배가 나서 몸을 드는 사람을 더럽게 만들 그걸 두려워합니다. 이 선불은 이 독입니다. 이거. 어떤 말은 사람 감정을 사느냐 만들어주지만 이거는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해라는 거라. 자기는 이미 말을 합니다. 이 상황에 내가 기분이 나빠서 말을 주지만 어떤 것들은 선불이나 전부 독입니다. 또. 그럼 보십니다. 전능하는 인재는 뭐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 가운데서 진짜 은혜로 하는 것인지 내 죄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죄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죄성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원수 마귀가 나를 통로 삼아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구별되고 정리될 수 있다면 교회가 어둠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 휩쓸릴까요? 전부 다 계획입니다, 계획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이 원수마귀 계획에, 야, 도대체 이게 끝이 어딘가, 끝이. 어떻게 실험이 될 것인가? 적 알고 내 알면 백전백승합니다. 그러니까 적이 안 보입니다. 적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나는 알고 적을 모르면 백전오승을 할 수 있대.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백전백패고 대 그렇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런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있거든. 그 권세 위에 역사하면 원수막에 파지됩니다. 그럼 실제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환경이 어떻습니까? 사람 관계가 어떻습니까? 원수막 역사하는 교회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좀 최고 높습니까?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원수막이 괴기 잡히면 교회는 원수막이 밥됩니다. 아빠. 제가 예전에 말씀했지. 다시 교회를 나갔는데 아침마다 예배 가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다 듭니다. 꼭 마음 상하게 되는 거라. 몇 달 했습니다. 한날 기도하는데 이게 이상하다 싶어. 주일 아침마다 다 둬. 그 제가 어머니 보고, 어머니 주일 오전에 우리 금식, 입 금식합시다. 말하지 말고. 그래서 어머니가 마음 맞춰가지고 했는데, 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 안 하고 딱 지나고 나니까 안 다투더라고. 한 번 두 번 하고 나니까 그 일이 없었대.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예수 딱 처음 믿을 때 원수마귀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못 가게 말립니다. 그 중에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옛날 애인까지 동원해가지고 전화 옵니다. 그 괴괴라니까. 아는 사람은 뭐라고 해? 샥! 털어 물러가라! 그럴 건데, 모르는 사람은, 그래? 예, 바로 빠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수방에 방해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영적 진급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는 원수막의 괴계를 정확히 알고 뛰어넘을 때 영적 성장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공격받는 통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포르노 때문에 접어집니다. 다 괜찮은 음란의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돈벌 통로가 있으면 밉도 다 때려치웁니다. 돈 때문에 자기 안 믿어. 자기가 자기 연약함 안 믿어. 청량당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 딱 뛰어넘을 때 그걸 정복할 때 영적 단계 올라갑니다. 그러나 보십니다. 영적 성숙은 내가 인지하든 인지 못하든 원수마귀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괴기를 정확히 깨닫고 인지하고 그걸 이겨낼 때 극복하고 승리할 때 그 과정 크지 않고 영적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오랜 과정을 지나면 여러분의 책에 와가지고 상담할 때에 여러분의 상담에 대한 문제를 길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장과 경험 다 했습니다. 하나님 훈련시키세요. 그걸 경험케 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는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양들을 어떤 환경상 속에서 인도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시키고 세워가십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훈련 가운데 하나가 양들이 경험할 수 없는 모든 분들은 전부 다 경험 다 하고 아프게 만들어보십니다. 그래야 그 문제 압니다. 그렇죠. 영적 세계는 원수마귀 계계는 경험 뭐하고는 안 됩니다. 말로 들으면 고인의 껍데기도 딱 당해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종말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도 미혹시킨대요. 그 택함이 뭘까요?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초청받은 사람 많지만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 많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초청받은 겁니다. 이제 때가 돼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선택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천국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선택받아 선택의 영성을 이뤘다 할지라도 원수막이 미혹시킵니다. 당해본 분 아멘 하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딱 경험하지? 못 이깁니다, 못 이겨. 눈 뜨고 코앞에 당한다니까. 알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딱 택하신 자들도 하심하시면 미혹시키는 미혹이에요. 걔들도 단계 따라옵니다. 단계 따라. 내가 영재 성장하지. 그러면 거저 나를 괴롭히는 것들은 가고 내 수준에 맞도록 또 걔들이 옵니다. 그러면 믿음 수준 따라가지고 걔들도 방해가 달라집니다. 그런 과정 겪으면 걔들의 괴기는 뻔히 다 합니다. 그거 막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십니다. 담임 목사 혼자 잘해가지고 이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 그런 문제 아니거든요. 여러분 전부 다 영적 용사로 세워줄 때 이 문제를 감당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 날 때 아마 조금만 분별력이 있어도 어떤 사건 날 때 그 사건에 반응하는 방식, 반응하는 말들, 반응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 저거 기분이 되게 나빴던 모양이다. 원수마귀가 독을 품어내고 있구만. 그 구별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 거쳐가지고 시간 지나면 내가 내 스스로 원수마귀를 전혀 분별하시게 됩니다. 왜 독을 피울까요? 모르거든. 그것이 내 썩은 감정에 나오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건 생길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 법이 그런 은혜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수막에 딱 잡히면 보십니다. 잡히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반대가 나옵니다. 잔인, 악독, 혈기 다 되기 싫습니다. 사람의 감정 상하지 있습니다. 근데 악한 영이 딱 잡히면 이게 강도가 달라집니다, 강도가. 그럼 보십니다. 나는 뭐, 기도한 사람에게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자, 내가 내 감정에, 썩은 감정에 잡히는가? 아니면, 그 감정을 평차해서 원수막이 부르짖음이 토해내지는가? 그 보셔야 합니다. 이게 구별되면 당연히 절제 능력이 막이 됩니다. 그 무지하니까 다 잡히는 거라. 다 잡힙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말했는데 그 상황이 처음 겪었다면 잘 이해 안 된다면 또 그 문제 때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번 금요일날 그 기도 시간에 제가 손을 올렸는데 손으로 탁 내 손을 쳐냅니다. 저 탁 쳐냅니다. 나 지금 31년 목회에 처음 봤습니다. 아, 내 손을 탁 쳐내더라고. 그리고 우리 진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대적을 합니다. 대적을. 대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영적 에티켓이 없지. 예를 들어 보십니다. 안수할 때
안수는 못 받아 한 달인데, 그래도 교회 왔다가 시간들에 안수해 주면, 고맙게 받고 만나게 정스르면, 고개 내밀리고, 고개 내밀면, 아, 기도 받기 싫어하는 것 같아. 기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그 손을 탁 지냅니다. 자기는 맞다고 하겠지. 영적, 하나님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여거든요. 하나님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 같으면 한다면 거기 앞으로 기도를 거부를 하면 안 하거든요. 아니면 돌아서고 목사님 뭐 기도를 안 받겠습니다. 그건 안 해줍니다. 그때 탁 치면 그렇게도 대적을 하고 그 자기는 억수로 뭔가 지금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렇다면 열매도 그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은혜가 되고 인격적으로 해야 되거든. 그 왜 그럴까요? 몰라서. 무지가. 마음도 천방지축을 만든 무지가. 그러므로, 무지함을 걔들이 갖고 놉니다.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원수막이 걔가 뭔가 정확히 알고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원수막이 계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몇 가지인데, 오전에 시간 되는 데라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자, 왜 필요가 충분히 인지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인지 안 됐다면 인간이 아니다 봐야지. 자,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위해서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발을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을 깨끗함에서 떠나 부피할까 두려워하느라. 바울이 원수막의 계기로 하는 바울이 몇 가지 염려되는 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하와가 마귀에게 미혹당했습니다. 어떻게 미혹당했나요?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죽을까 하느라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일만의 이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그렇지 않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뭐 봐라.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 안 죽을 수도 있다고 가정했거든요. 그래서 미혹당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우리가 주님 섬겨가는데 원수 마귀가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우리도 미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다음에 제가 이를 다루면 그럼 어떤 루트로 미혹하는가 그건 이제 자세히 다르겠지. 정말 크게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미혹합니다. 까딱하면 예. 진리에 입각하지 않는 인간의 방식들로 믿음 약한 어린 사람들이 말할 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니다. 어떤 말이라도 예,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 하셔야 합니다. 이래봐야 개인치 않더라는 건 자기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가 하울을 미혹시킨 것처럼 우리 보고도 예, 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진실함이 뭡니까? 진실함. 진실하다. 어떤 면에서는 순수하다 그렇겠지. 순수하다. 그 소주 이름도 순수를 적어놨더라고. 그거 볼 때 좀 발칙합니다. 발칙해. 그 순수가 뭔데? 그걸 소주 다 걸려가지고. 그러므로 순수한 믿음. 그 다음에 진실함과 깨끗함, 깨끗함이 뭡니까? 뭐 정결함, 깨끗함이겠지. 이런 마음에서 절대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가셔야 합니다. 그걸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 나 기도하실 때 그럼 내가 언제 내 마음이 돌이켜서 믿음 떠나게 됐는가 언제 그런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처음부터 원수막이 미혹입니다. 그게 까딱하면 예, 목사 말할 수도 있고 권사 말할 수도 있고 억수로 믿음 좋은 사람 말을 통해서도 얼마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은 진리 입각에서
말씀하되 다른 방법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뭐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그 순수한 믿음도 떠나게 만들 결과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괜찮다고 얘기하지 말입니다. 자기가 썩어 있는데, 썩은 게 그게 기준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 깨끗한 마음, 여기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 언제 우리 마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언제? 죄 유혹받을 때. 죄 유혹받지? 근데 즉시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 볼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4장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곳으로 향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해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전부 다 욕심을 행합니다. 근데 이걸 자기는 모르는 거라. 왜요? 그럼 무지는 원수마귀 갖고 놉니다. 원수마귀가. 말씀 통해서 깨어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와가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아담 집안이 절단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여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보십니다. 디모데 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의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공경한다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보십니다. 남자가 여자가 남자 주관하면 안 됩니다. 왜요? 아담이 원수 마귀로부터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 그 결과의 과정을 보니까 일어났거든. 여자는 남편의 순복의 삶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남편이 그럴 때 지혜를 공급한다 할지라도 남편의 지도하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렇다고 여자가 머리 들면 전부 다 하와꼴 납니다.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가르치지 마라. 그럼 교회에서 여자 가르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럼 왜 될까요? 여자 사역자들은 남편의 권위에 순복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치 않고 회파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그 돈 없이 봅니다.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자 다시 봅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 추구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더니 오직 종용이 배울지라. 이것은 아담이 먼저 죄를 받고 하와가 그 후보 아담이 죄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죄를 받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타락함으로 집안에 폐가 망신했기 때문에 절대 가정들은 이거 생각 이거 기억하되 모든 여자들은 남자 주관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 크게 안 오는군요. 그러니까 하와가 한번 잘못된 것들이 온 가정을 다 깨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도 잘해지만 특별히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여자들은 가정에서 하와처럼 가정 폐가 망신하지 않도록 여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여성이 크게 아멘 안 하면 곤란합니다. 크게 씩씩하게 아멘을 하시고. 자, 밑에 보십니다.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고
아담의 깨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깨를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남자 구원 커트라인, 여자 구원 커트라인 똑같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까? 왜 다를까요? 아니, 어떻게 여자만 그래 해놨더라고, 여자만. 왜요? 여자가 배가 망신했거든. 절대 믿음의 가정에서 여자들은 여자가 나서가지고 집안 이런 꼬라지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 말입니다. 왜요? 마귀가 하와 마음을 미혹시가 빼앗았거든. 그러니까 그 이 사건이 지금도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 만들까, 더럽힐까,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조심. 마음을 지켜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켜갈까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이 하면 안 됩니다. 죄의 유혹 받지 마세요. 죄의 유혹 받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이 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우리 마음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육신의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만한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의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일어나겠지만 성령 역사로 모든 마음의 순종이 다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원수막의 괴계를 대적할 때 일단 내가 공격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공격은 심각한 결과를 나타나는데 하와가 공격받아 마음의 미혹됨으로 그 결과는 어마어마무시무시합니다. 그거 똑같이 재현상하지 말라는 거라. 그래서 조심하십니다. 여자도 그렇지만 모든 신앙인들은 원수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미혹돼서 뺏기지 않도록 강팍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 지켜가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20장 봅니다. 미안합니다. 잠언 4장 봅니다. 4장 20절 봅니다. 20절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 적당하게 말고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 건강이 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더라. 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 못 지키면 이 신앙이 안 됩니다. 또 믿음의 악인이 있지.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고 마음의 하나님 말씀을 담지 않은 자들은 의인 가운데 전부 다 악입니다. 악인. 그러나 특별히 우리 신앙은 원수 마귀와 대적하지 않을지라도 그렇지만 특별히 원수 마귀와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기억하십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좀 일 좀 하다가 힘이 든다. 어렵다. 그 왜 할까요? 그 때려치우지. 그래서 일이 안 됩니다. 적어도 예, 주님 위한 것들이 어떤 결과 타고온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감싸야 마음이 지키자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검증이 안 되면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광 목사님이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당했는데 저도 잠깐 유튜브 보니까 자기 마음에 크게 평강이 크다고 합니다. 내가 죽는 것으로 겁날 줄 아냐? 그럼 내가 얘기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선동죄는 사형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을 수 있다 해도 그 사건이 내 마음을 못 움직이는 거라. 그러면 죽음의 겁이 온다고 마음이 움직이면
원수마귀 괴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연단받고 단련을 받아야 되지만 적어도 주님의 뜻 받을 때에 원수마귀 관계에서 원수마귀는 낙담하게 합니다. 우리 같은 목사들도 가끔 가다가 아주 적은 것에 적은 일에 마음이 상해집니다. 그러다 가끔 야 내가 꼭 이래야 되나?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허무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옵니다. 오히려 그냥 샤타나 물러가라. 그런데 갖다 받아들이면 그렇지 뭐 내가 꼭 일할 필요 있나? 뭐 내가 그렇게 빠둥빠둥 할 필요 있나? 그걸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마음이 변질되면 끝입니다. 끝 여러분. 끝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를 세울 때에 시험해봐라. 시험 중에 그 여러 번의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뭘까요? 출애굽에서 일했는데 결과는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가봐야 됩니다. 애매하게 고난받아도 주님이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운 거거든요. 주를 위했는데 고통이 다가온다. 하나님 일하기 있습니까? 내가 붙였는데 그걸 다고적입니다. 왜요? 어려서 그렇거든. 어려서. 그러니까 어떤 사건 딱 경험할 때 그 사건 때문에 어떤 결과를 떠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로 받는 자 그런 자들은 원수마귀 손을 잘 못 댑니다. 조금만 탁 치면 원망 나고 조금만 탁 치면 온갖 것도 그것은 못 씁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뚝심이 쌓입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마음. 여러분 제가 얼굴 다 봅니다. 어떤 사람은 표정이 한결같습니다. 음색이 한결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 색이 얼굴 그 모양 때로 따라 변하고 음색이 때를 따라 변합니다. 그러니까 업다운이 조금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업다운이 심한 사람은 전부 다 훈련관대 들어간 사람입니다. 훈련관대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마친 사람은 업다운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거의 동일한 표정, 동일한 얼굴, 동일한 그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 무엇이 내 말 별로 힘들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문제가 또 오면 이런 마음이 들컥컥이 나든지 확 두려움이 오든지 어떤 문제도 그러셨을까? 분명히 약한 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감당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지키지 않은 사람은 원수마귀 밥됩니다. 그리고 자. 주의 일을 하고 예를 들어 영적 전쟁에서 앞장서면 원수마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집중적으로 받거든요. 그러면 받기 위해서 왜 할까요? 원수마귀 공격을 전부 다 버텨내고 막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그것도 별로 준비 안 됐는데 영적 전쟁 막 하지 아주 휴증 남습니다. 휴증 남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자격은 너무 세면 그거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누구는 전도 한다고 무당에게 손 올렸다가 귀신 들었다 그러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그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다고 원수마귀가 겁을 내는 문제는 아니지만 정독할 수 있는 지혜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걔들 공격할 때 그걸 막아내든 못 막아내는 거라. 엘리야도 하늘에 불 내려가지고 850명 선지자 다 죽여놨는데 20일 죽였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골짜기 가가지고 주님 나를 죽여주시죠. 왜요? 마음에 평정심을 상실하는 거라. 두려움이 확 터버리니까 꼼짝 없나 꼼짝 뭐해. 그래서 이거는 영적 전쟁에도 필요하지만 평생에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연단되고 마음이 훈련 안 되고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신앙도 안 됩니다. 그렇지 뭐랍니까? 말씀을 들으면 귀에서 눈에서 마음에서 새기고 말씀 따라 늘 그 마음을 지키거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참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까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있네요. 하나님, 해결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켜지지. 생각이 지켜집니다. 그래도 역사는 뭐 한 거거든요. 조금 마음은 마음이 생각이 했다가 하면 뭐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역에도 지도자가 어렵다고 자빠지고 어렵다고 원망하면 절대입니다, 절대. 바울도 신라도 보험사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전에 어느 책을 보니까 그때 당시 빌립보 감옥은 지하 감옥인데 불이 없대요, 불이. 그러니까 통로는 하나고 불이 없는 거라. 그러다 몸 다 쇠사슬 묶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을 했대요. 찬양하니까 기적이 나가지고 옥타가 흔들리고 모든 쇠사슬이 전부 다 끊어졌답니다. 기억하십니다. 마음 짓게 됩니다. 원수막에 마음 공격할 때 그때 마음 흔들리면 그 사람은 일 모합니다, 여러분. 절대 모합니다.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보십니다. 순수한 믿음과 정결한 마음. 그러면 원수막의 공격에서 마음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갑주할 때 그렇지. 의의 흉비를 붙이라. 첫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됩니다. 내 꼬라지 위에도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때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의, 그치?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했던 주님의 의, 하나님의 어르신 같이 의를 이루어가는 그 의, 의의 흉비를 가슴에 붙이십니다. 그럴 때 원수막의 모든 공격들은 자, 의의 흉비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로 치료하거든. 머리에 생각에 공격받지 않도록, 육의 생각에 미혹받지 않도록,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야 공격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2장 보십니다. 보리가 지금 이것도 밑도 끝도 없습니다. 원수막이 방에 밑도 끝도 없는 문제지만 또 다른 거 달아보고 고린도 후서 2장 11절 보십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둘째, 속습니다. 마귀와 속으면 다 넘어갑니다. 그 귀신 쫓는 사역 할 때에 초창기 때 막 기도하는데 별것 다 요구합니다. 시끄럽다 하고 안 들었는데 한번 창문 열어주면 진 나가겠대요. 그래? 근데 들어주지. 창문 따고 왔더만 나가. 못 나한테. 속이는 거라. 얘는 주특기가 속입니다. 속이요. 그럼 안 속기 위해서는 왜 될까? 안 속기 위해서는 진리관도 더늘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죄성, 그 죄성에 반해서 원수막이 어떻게 역사한가 루트를 정확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 속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보면 예, 우리 이걸 좀 구체적으로 딱 펼쳐보면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에 거의 대부분 원수막이 속임 때문에 문제를 납니다. 우리 교회는 별 문제가 없지. 없을 수는 없으나 별 문제가 안 되는 문제만 나옵니다. 왜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성을 갖고 있거든. 이때 아멘해야, 이때 아멘해야, 예. 이 힘도 좀 나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므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 언젠가 드러나야 되고, 연약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당연히 드러나야 될 문제고, 자기도 알고 전부 다 아셔야 됩니다. 이겨내야 되고, 중복기도 해줘야 되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특별히 문제될 만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없지는 않습니다. 해도 될 문제만 옵니다. 왜요? 말씀과 기도와 영성이 있거든. 예전에 말씀했지. 제가 개척할 때, 해운대 처음 들어갈 때, 그때도 남자 되게 많았습니다. 남자마다 모여가지고, 토요일마다 족구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 청소를 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하물며 족구를 할 때, 오토바이를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전화하려는 거 전화하지 말았습니다. 게리어 지금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 시가 나도 하는데, 일하는 사람까지 그러지 말고 나도록 일하시라게. 근데 그 다음 아침에 술렁술렁 합시다, 출근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내 남편에게 전화를 안 해서, 아니, 우리 목사님 왜 그 친구한테 전화를 안 해서, 아니, 촉구하는데 전화하고 안 하고 그게 뭔 문제라, 그게 교회가 철렁설렁, 뭐 철렁설렁이 뭔가 보니까 그 문제라, 목사가 전화 안 했다고. 내가 설교할 때, 그때는 예, 그 영혼을 보니까 후, 다 날아갑니다. 뿌리가 후, 다 날아갑니다. 그게 문제가 돼.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고심하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삶에 고심하고 긁는거리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원수막에 해결하든지 진짜 문제만한 문제가 돼야지. 쓸데없는 그런 문제 가지고 교회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왜요? 모를 것도 어리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수준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가, 이것도 수준이니까 수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온기고 설명이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속일까요? 그래서 보십니다. 깨어 항상 기도해라. 왜 깨어 항상 기도해? 원수마귀가 속이거든요. 보십니다. 우리는 31년 목회를 해오면서 아주 많은 사건과 사건의 역사는 출발과 과정과 결과를 다 봤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임상 실험 대빠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건이 있을 때 어떤 루트로 들어온다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사고 날까요? 그렇게 들어온다는 걸 모르는 거라. 딱 알면 방비 압니다. 이때 그놈들이 속을 수 있다 딱 깨달으면 더 조심해야 돼. 딱 깨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감성에 집중하고 뭐 어떤 사건에 집중하고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수법이 몇 개 있습니다. 어떤 사건 막 터지지 온 시선 집중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뒤에서 진짜가 다 처리합니다. 매스컴에서 집중적으로 계속 때리면 그게 본질 아닙니다. 그 뒤에가 본질이죠. 이거는 속입니다. 속이. 이번에 조국 사태 확 온 매스컴 다 뒤집지.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거기 작전이니까 작전. 온 시즌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뒤에서 다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가 속이는 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 집중합니다. 그리고 약한데 고민성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 항상 기도하시고 원수 마귀가 속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 계속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